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식편 하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삼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삼매에 빠져 있으면서도 삼매에 빠지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주를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끌어당긴 우주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주를 기본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우주와 내가 함께 이뤄내는 이 빛의 향연, 삼매. 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요, 가끔가다 여러분이 이제 셋업 상태에 들어가면은요, 이걸 겪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응? 잘 이야기 들어보시고, 저는 이 시간이 상당히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내 안에서 빛의 향연이 일어나거든요. 자. 내 안에 우주의 모양은 가름한 타원형의 모양으로 사람이 눈 모양과 같다. 빈 공간이, 이눈 모양과 같은 빈 공간이 다가옵니다. 삼매에 들어가는 시작 타임이고요. 이그 삼매에 들면 각성 상태가 되면요. 우주가 먼저 빈 공간이 내 눈앞에 옵니다. 이 살짝 이렇게 타원형의 이제 눈 모양이면서 약간 타원형의 예, 빈 공간이 내게 옵니다. 그래서 이그 오는 색은요, 내가 나의 빛으로 오마주를 합니다. 그 공간이 오면 내가 여기서 빛이 나가요. 내가 빛을 쏩니다. 막 무한 흰빛일 수도 있고, 검은빛일 수도 있고, 황금빛 등으로 막 쏩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달라요. 쏘는 빛은. 그래서 어떤 날은 흰빛이고, 어떤 날은 검은빛을 내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황금빛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두세 개의 빛을 한꺼번에 쏘기도 합니다. 예. 빛은 계속 눈앞에 다가옵니다. 예. 우주 공간 중앙에 쏘아댑니다. 내가 빛을 계속 쏩니다. 그러면 그 빛들은 서로 오버랩됩니다. 굉장히 장관이죠. 계속 공간이, 타원형 공간이 있으면 계속 가운데로 빛을 내가 오버랩으로 쏩니다. 그러면 그 내가 내보내는 그 정말 환하고 화려한 빛의 쇼타임이에요. 그때가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가지고 가운데를 계속 그 빛을 쏘면 어느 순간 원체 구형체를 이룹니다. 예. 그 다가온 그 우주 공간은요. 흰 빛일 때도 있고 검은 빛일 때도 있고 골드 황금 빛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가운데 예, 커다란 원형의 공간이 그 생깁니다. 예. 그리고 가운데 생긴 그 원형의 공간 동안 세 가지의 빛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흰 빛일 수도 있고, 검은 빛일 수도 있고, 혹은 황금 빛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눈의 구조를 갖추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주도 빛으로 또 답합니다. 내가 계속 빛을 쏘아서 가운데 동그란 그 원형을 이룬 채로 계속 그러면 그쪽에서 또 빛이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주와 나는 서로 빛으로 대답하고 오마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빛도요, 가운데 생긴 원형의 공간 동안 세 가지의 빛의 형상이 보이는데, 흰 빛일 수도 있고, 검은 빛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황금 빛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두 번째 눈의 구조를 갖춥니다. 우주도 빛을 답해요. 그렇게 서로 빛으로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포인트, 동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빛의 향연 굉장히 화려해요, 이 타임이. 굉장히 저 이때 취해 있습니다. 종종 제가 요가를 하다가 그러기도 하고, 잠깐 눈 감았다 딱 정신이 들었을 때 눈앞에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이렇게 수시로 삼매에 드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 눈이 눈앞에 와 있어요. 단안이기도 하고, 그 모양은 만들어낸 눈은요, 단안이기도 하고, 두 개이기도 하고, 구체가 3안이기도 하고, 5안이기도 해요. 어떤 땐 굉장히 8개, 12개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 모양이 완성되고 나면요, 안에 동공은요, 다양한 모양으로 찬란한 모양이나 빛을 내보내며 수행자가 삼매에 들게 합니다. 빛의 향연에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이제 그 우주와 내가 합일된 삼매의 눈은요, 다양하게 변화를 하고, 수행자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은 그 느낌. 서로 바라보며 타임이고요.
저는 사실 이 타임이 시작됐을 때 사랑해라고 말해줍니다. 고마워 내게 와줘서. 예. 그래서 눈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다양한 변화는요, 황홀하고 아름답고요. 특히 종종 가운데 동공이 그냥 흰 화이트나 골드빛 하트빛일 때도 있어요. 만들 때도 있고요. 상당히 아름답고 굉장히 충만한 상태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금강체를 이룬 이의 눈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렇게 금강체를 이룬 이는요, 이그눈 안에서, 그 만들어낸 눈 안에서 하트뿐이 아니라 꽃이 필 수도 있고, 거울, 거기에 명경일 수도, 거울일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금강체를 이룬 사람은 이그 모든 눈들의 모양을 볼수 있어요. 예, 그곳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삼천대천이란 말,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그 눈은 어떠한 메시지도 전달하기도 합니다. 강력한 임팩트 있게 가운데 딱 뭐가 보여지기도 해요. 제가 황금거북 받을 때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가 딱, 그리고 제가 용천검 받을 때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그 눈이 생겼으면 임팩트하게 하나 탁 질러주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뭐, 어쨌든 이거 때문에, 이 산매 때문에, 삼천대천, 사천대천, 오천대천, 뭐, 십이, 열두대천, 이런, 팔천대천, 이런 말이 나온 거고. 다양한 빛으로 눈을 만들어 내거든. 이 우주가 왔기 때문에 내가 또 오마주에서 서로 환영을 하면서 빛의 향연이 일어나요. 그래서 눈은 다양하게 우주와 외부로 외부에 두고 변화를 합니다. 진정한 산매의 진정한 끌어당김이에요, 이게. 그래서 눈은 다양하게 많은 것을 경험시켜주고, 이게 바로 법안을 넘어서서 상당히 많은 것을 경험시켜줍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 우주가 내게 왔잖아요. 내가 끌어당김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안을 만들었든, 사만을 만들었든, 인간의 눈과 똑같은 눈이, 그쪽에 색만 다를 수도 있고, 인간 눈과 똑같을 수도 있는데, 보이면, 감사해 고마워 내게 와줘서 우주야. 우주가 왔잖아요. 감사해 고마워라고 항상 이야기하시고, 대화하시고, 사랑한다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오천대천에서 막 하트가 막 생겨요. 얼마나 황홀한 순간인지 몰라요. 그런 삼매에 정말 청정지기에 여러분 빠지시게 될 거예요. 이러고 나면 저는 그 다음에서 자각몽 세상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청정지기의 생활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차원에 들어갈 때이 그런 식으로 순서가 돼요. 이렇게 산매에 먼저 빠지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날이든 다음 타임에는 이 눈이 아니라 이런 그런 직접적으로 그쪽에서 생활하는 꿈을 보게 되는 이런 순서가 저는 이래요. 여러분은 어떠실래나 모르겠네. 오늘 정보도 재밌죠. 우주를 내가 끌어당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 내가 또 빛이 나가요. 거기서 또 빛이 와요. 그러면서 하나의 눈 모양을 만들어내요. 색깔은 흰색과 골드와 검정 세 가지 가지고 다양하게 이루어내요. 그게 바로 삼매예요. 금강체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아셨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삼매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행복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 빛의 향연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시고, 아, 내가 금강체라서 우주가 나한테 왔구나, 고맙구나, 감사하구나라고 꼭 고마움 전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도 굉장히 좋은 정보였음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뭘 보여줄 때도, 임팩트하게 뭘 보여줄 때도 있고요. 일단 뭘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빛의 향연이 정말 황홀해요. 저,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이렇게 빛을 많이 내보내는 맑은 사람이구나라고 저는 가끔씩 이제 그렇게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 빛의 향연에 빠지셨으면 좋겠네. 제가 표현하는 거는 정말 요만큼의 때만큼도 안 되게 표현해내는 것 같아요. 그 세상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빛의 산매에 빠져 계시면서도 그걸 모르시고 계실까봐 오늘 영상 이렇게 잠깐 또 지식 차원에서, 정보 차원에서 산매, 어떤 것이 산매라는 걸 정확히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여러분. 도움 되실까요? 도움 되실 거예요. 빛의 향연에 빠져보세요. 저는 어떤 때막 무지개도 만들어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행복한 순간. 그 에너지를 인간계에 갖고 와서, 인간계에서 밝고 긍정에 좋은 정화 에너지, 인간계에 사용하시면서 누리세요. 행복한 사람으로.